나는 생쥐입니다. 생쥐나라에 살고 있죠. 생쥐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국회도 있죠. 생쥐들은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고양이들이에요. 간혹 생쥐들도 있지만 솔직히 생쥐들이 뭘 안다고 정치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정치는 힘세고 똑똑한 고양이들이나 하는 거죠.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고양이들은 자나깨나 우리 생쥐들을 걱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법을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생쥐들이 살고 있는 쥐구멍의 입구를 넓히는 법이 생겼대요. 우리 생쥐들이 좁은 입구를 드나들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만든 좋은 법이래요. 아, 물론 고양이들이 우리를 좀 더 손쉽게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잘 살려면 약간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 생쥐들이 뛰어다닐 때 속도를 제한하는 법도 만든대요. 너무 빨리 뛰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고양이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왜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생쥐들이 살기에 너무 힘든 나라여서 요즘은 헬쥐국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아무래도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당에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 당 말고 흰 고양이 당도요. 그러지 말고 생쥐를 뽑으라고요? 에이,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생쥐가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런데 혹시 당신 빨갱인가요? 이 만화는 토미 더글라스라는 캐나다 정치인이 1962년에 했던 유명한 연설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Why do we keep on electing a government made up of cats? Why don't we elect a government made up of mice?